시험 보들과 지역인들이 지역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성원하고 부담하는 회원들이 발전하고 보도록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을에 여러분들 모시고 같이 즐기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제6회 동아로 가을 축제를 준비합니다. 하여튼 즐겁게 즐겨주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제6회 동아로 상사로의 가을 축제 시작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일 기독 종합사회로 제가 되는 봄영훈 사장님 예,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일 기독종합사회 부지관 관장 봉명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은 날이 되겠지만 별거 안 할 수가 없네요. 송나라 가을축제가 시작된지 벌써 6년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송나라 주민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가을 축제가 3일 동안 이어질 텐데 먼저 우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웃겨서가 아니라 우리 집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그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정성껏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모든 분들의 마음이 훈훈해지며 또 넉넉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나라 축제가 점점 더 확대되어서 동부와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어 나아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송나로 가을 축제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상가 번영의 정태용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또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후원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시 의회 장상수 부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장상수 부회장님 같은 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구 광역시의 부의장 장상수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말 가을의 계절 멋진 것 같다 그렇죠? 네. 정말 송나로 사가 축제가 정말 날씨까지 이렇게 한결 좋은 그런 날씨를 오늘 보여줬습니다. 먼저 우리 송나로 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정태윤 송나로 본인의 사가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이 특히나 우리 김종원 전 회장님 또 이 임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큰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기독 복지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물론 외식부터 시에서 반찬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많은 기독 복지관에서 역할하고 있는 임경민 우리 반장님께도 큰 도움이 많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정말 바른 축제입니다. 우리가 이 송나로 선거가 정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6회까지 할 수 있도록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 덕분에 이렇게 나날이 번창해서 축제를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축제가 정말 이 가을에 또 송나로 산하가 더욱 활력을 받고 앞으로 더 발전해서 여기 계신 송나로 산하 모든 분들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여기 계신 분들, 지역분들 오늘 오신 김에 3일뿐만 아니라 매일 나오셔서 우리 산하 분들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김영구 신천구 이사에게 오셔가지고 많은 역할을 또 해주셨고 지역의 분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는 많이 오셨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쨌든 이 축제 기간에는 정말 축제마다 대박 되는 게 제일 축제의 역할입니다. 많이 즐기시고 부담없이 한껏 가을날 밤에 여러분 휴치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